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 LLC 산업이 전장용 제품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MLCC가 이제 뭐 IT 쪽으로 치면 쌀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동안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IT 기기 관련해서 MLCC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전장용 MLCC 시장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MLCC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가격으로 비교해 본다라면 IT용 MLCC보다 IT 기기용 MLCC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무라타 같은 경우는 전장용 매출 성장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4%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삼성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장용 MLCC가 올해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전장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럼 가파른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요. 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MLCC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삼성 전기를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쪽 시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들 기업들에 대한 또 관심도를 좀 더 가져가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LCC 분석을 해주시면서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이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미국 관련해서 핵심 광물 확보를 재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슈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등 이 핵심 광물에서 이제 수주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거기에 어떤 대응 차원에서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또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라든지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확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재차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 에너지부가 그 핵심 광물 평가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핵심 광물 에 대한 업데이트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갈륨, 코발트, 흑연 같은 이런 단기 7개, 그리고 리튬, 니켈, 마그네슘, 백금 같은 6개를 포함한 13개를 핵심 광물로 이제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 억제라든지 뭐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돼 가지고 뭐 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이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게르마늄 같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등의 핵심 광물들을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서 수출 제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대응 차원에서 이런 그 보고서를 나온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장기화를 준비해 놨던 태도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리튬을 포함한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광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이게 또 어떤 그 수급에 연결된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그 대형주뿐만 아니라 또 소형주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열걸 좀 해보자면은 그 어제 아시겠지만 STX 같은 경우는 그 마다가스카르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광산 20% 지분을 확보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최대한 800억 정도 어떤 수익이 연간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한 8%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여전히 우상이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광무라는 기업이 있는데, 광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엔캠의 그 글로벌 리튬을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M&A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도약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그 나이지리아산 리튬 광석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2주에서 한 3주간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국내 리튬 생산 기업들 쪽으로 유통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코스나인도 뭐 최근에 5천 톤 규모의 탄산 리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미국 핵심 광물에 포함을 시킨 리튬과 연관된, 그리고 니켈과 연관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핵심 광물과 연관된 종목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바이오 플러스를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HA 히알루론산 필러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쪽 관련해서 먼저 시장을 좀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 제품들, 그리고 필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고른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착방지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전체 매출 비중이 17%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가 7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가는 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이오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이쪽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뭐 시장이 이 회사가 조금 앞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면 뭐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계 시장은 지금 비만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감안한다라면 현재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한 7,000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히알루론산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플러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7,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스몰 럭셔리 그리고 립스틱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지 일본이란지 그 동남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립 관련된 제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대형 화장품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등, 2등이 북미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북미 매출이 전체 30%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체 매출에서 뭐 국내 매출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그러나 해외 쪽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북미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86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22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소위 속된 표현을 쓰면 좀 죽을 좀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에서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인 뭐 매출 같은 경우는 55억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지만은 뭐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246% 가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매출 호조를 보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2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103억 정도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로 끝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쨌든 리스트 효과라든지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매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국내 라인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또 추가적인 증설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공장, 그러니까 10월 달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이 공사도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양적 성장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입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54,500원에서 58,000원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밴드에 가격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68,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지만 52,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의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